자, take a close look at 이렇게 뭐 자세히 보다는 뜻이에요. 보다. 네, 명령문이죠, 명령문. 동사 원형이죠. take 플러스 명사 얘기죠. 그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 명사가 동사의 이게 동사의 뜻이에요. 동사. 이 동사의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보면 돼. take a walk. 그건 산책하는 거란 거예요. look 보는 거야. close니까 자세히란 얘기. 자세히 보는 거야. computer chip 자세히 봐라. sometime. 그죠? 언젠가. sometimes 하면 가끔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날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번 봐봐 이런 언젠가 뭐 그런 뜻입니다. 언젠가 보라. 봐봐 한번. 자세히 봐봐. 너는 그러면 주목하는 거야. 주목하게 될 거야. 눈치채는 거. 알게 되는 거. 접속사 되시죠? that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알고 알게 되고 주목하게 될 거야. 그것은 말이야. 이시죠? 야, 컴퓨터 칩이라는 것이 resemble 닮어. dense 이거는 밀집한 도시. 빽빽하게 밀집된 도시. 닮은 것 같아. 그죠? in miniature 축소된 밀집한 도시 닮은 것 같아. 미니어처가 작은 모형을 얘기하는 거야. 모형 안에 있는 거라서 축소가 된 모형 안에 있는 그래서 축소된 이런 게 되겠어. 축소된 작은 밀집 빡빡 사람이 빡빡히 밀집된 도시를 닮았다는 걸 아직 눈치채게 될 거야. 아마도 심볼라이징 상징을 하는 거야. 뭐를 우리의 move forward on ever more impact and interactive world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동 향한 그죠? 향한 이동을 상징할 거야. 왜냐하면 이게 명사야. 네, 명사하면 이게 동사니까 부분은 뭐 명사라고 보면 되는 거야. 상징하는 거야. 이동을 상징하는 거야. 뭘 향한 ever more compact 더 ever는 비교급 강조해 주는 거. 훨씬 이거 훨씬 더 컴팩트한 거죠. 컴팩트한 이거 그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것도 밀집한 거야. 막 여기 그 이것도 약간 밀집한 막 빡빡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상호 작용하는 그죠? 이세 개를 상징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내가 이가 컴퓨터 칩이라는 것이 똑같은 방식으로 쭉 하겠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자, 인을 놓죠. 방식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자, 되시죠? 이게 이제 됐다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인 뭐뭐 way 그 다음에 대까지 나와죠. 아니, 잠깐. 여기까지. 이거는 뭐뭐한 네, 방식으로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대신 나오면 어떻게 되냐? in 뭐뭐 way that 그럼 좀 복잡해져. 점점점점점 이라는 아 점점점 미안하다. 점점점 in 점점점 in 뭐뭐 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점점점인 뭐뭐라는 방식으로 해석해봤잖아요. 그래서 끊어주면 되는 거야. 자, 마이크로칩이라는 것이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하는 거. 이거 자동사야. 타동사가 아니야. 자, 마이크로칩이라는 것이 증가하는 거야. 뭐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인 힘이 증가하는 거야.
이 마이크로칩이 힘이 증가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제공하는 거.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의사전달, 패스웨이,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힘이 증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바이 ING 나왔어요. 뭐 ING 함으로써 ING 하는 것에 아이고 의하여 이런 얘기야. 제공함으로써 그러니까 의사소통, 의사전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힘이 증가하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의사소통 할수 있는 경로가 점점 많아지면 힘이 점점 세지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말이야. 우리는 보는 거야. 힘을 보는 거야. 힘을. 뭐에 힘을 보는 거야? 다이렉트, 형용사, 직접적인. 사람 대 사람의 의사소통의 힘을 보는 거야. 그리고 뭘 보는 거야? 붕괴를 보는 거야. 또 몰락 뭐 이런 거죠. 뭐에? 트랜지션한 거. 그죠? 이거는 뭐냐면 그 관료주의적 계급제도 위계질서라고도 하는데 하이어라키 이 단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관료주의적 계급제도의 붕괴를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힘이라는 것은 플러스 되고 있는 거야. 막 증가하는 거고. 그죠? 커뮤니케이션, 사람 대 사람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증가하고 있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죠? 전통적인 거죠? 전통적이죠? 관료주의적 계급제도는 감소하고 있어. 이게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숨겨진 의미가 있어. 파악을 해야 돼. 자, 관료주의야. 자, 관료주의야. 이거 자, 관료주의적인 거야. 계급제도야. 자, 이거는 뭐냐면 의사소통 안 하는 거야. 사람과 사람 간에 직접적 의사소통 안 하는 거야. 왜냐면 계급이 있으니까 서로 막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관료주의적이니까 직접적으로 막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걸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야. 자, 이것은 자, 이것은 바로 뭐냐? 이 앞문장이겠지. 이 앞문장, 이것은. 자, enables, 가능하게 하는 거죠. 하다. us, 우리가 to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야. 의사소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어. in law. 왜이는 방식이네? 방식으로. 어떤 방식? 요러한 방식이야. 네모인 방식으로. 무슨? far, 훨씬. more, 더, 점점 더 profound, 심오한 방식으로. 자, 비교과 두번 나왔어. and 비교과. 점점 더 뭐뭐한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점점 더 심오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순한 것만 했는데 간단한 거. 근데 심오하게 하는 거야. 이 심오한 거에 반대가 뭐야? 심플. 이런 거란 말이야. 심플하고 그냥 간단하고 뭐 피상적인 거. superficial 이런 거란 말이야. 그거보단 좀 심오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줬대.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 그러면 그럼 이 심오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자, 100년 전에 a century ago. a century ago? 잠깐만. 이거네? 이거네? 관료주의적 계급제도였어? 사람들은 여행을 했어? outside their own country. 밖으로, 그들 자신 나라 밖으로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은 few. 거의 없는 거야. 밖으로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few란 단어 중요한 거죠? 거의 없었어. 그래서
오늘날 말이야. 오늘날은 몇몇 아이들은 가져. 더 많은 친구들을 가지는 거야. 어디 있어?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을 가지죠? That they've met. 자, 여기서 that은 선행사가 친구들이야. who로 바꿔 쓸수 있네. 자, 그들이, 얘들이야. 몇몇 아이들이야. 몇몇 아이들이 만났어. 만났어. 뭘 만났어? 비야. 무엇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만났어. 인터넷을 통해 만난 전 세계의 친구들을 더 많이 가져. 뭐보다? 그들이, 이렇게. 그들은 누구냐? 바로 이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요거는 대동사죠. 그럼 얘는 뭘 받아주는 거야? have. 이걸 받아주는 거야. 그들이 가지는 거죠. have friends. 그죠? 그들이 가지는 거야. friends. 어디에서 가죠? have friends. 어디에서 가죠? 그들의 로컬. 지역의 이웃들과 학교에서 가질 수 있는 친구보다 더 많은 친구를 가지는 거야. 오늘날에는. 그렇습니다. 자, 병렬구조 한번 들어봤죠? 뭐? 아, 병렬구조 아니죠? 비교급 나오니까 여기 대인을 쓴 거다. That's because. 그것이 because다. 그런 얘기죠. because 역시 중요하죠? That's because. 여기 이유가 나오는 거, 이유. 그것이 뭐만 이유다. 그것이 뭐만 이유다. 그들은 누구야? 얘네들. 아이들이 자라는 거야. with 뭐뭐와 함께.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걔네가 자랐기 때문이지. 기술과 함께 자랐어. 무슨 기술? interactive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 기술과 함께 자랐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는 올해 저기 뭐야 그 우린 도대체 누구냐면 관료주의적 계급사회에 살았던 바로 우리가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던 바로 이 기술과 함께 얘는 이미 자랐으니까 얘는 이 기술을 사용을 할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대신 바로 이제 결과가 돼, 결과. 그죠? 예, 이게 그 원인으로 적자고, 미안. 원인으로 적으면 돼, 원인.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이 대츠라는 거, 이게 투데이가 이 투데이 있죠, 이 투데이 이 부분. 투데이 이 부분. 이게 바로 요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아이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건 그게 바로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는 거야. 그게 결과야. 그럼 이런 결과가 뭘 통해서 나온 거냐? 요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뭐야? 그들은 의사소통 기술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테크놀로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테크놀로지가 바로 인터넷 같은 거란 말이지. 인터넷. 이 인터넷 같은 거. 요런 거죠. 수고하셨습니다.